안녕하십니까. 저 수요일에 바다톡톡의 백업배 만들기 주제로 강의할 월곡조 김재광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 과학관에 와서 첫 강연이라서 되게 긴장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풍선동에서 했을 때보다 많은 연령대가 많이 어려진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준비한 주제가 여러분들이랑 즐겁게 할수 있을 주제인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저 7살 친구가 아까 바다를 좋아한다라고 했었는데 혹시 배 타는 것도 좋아하나요? 아, 배 타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이 중에 배 타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타봤네요. 선생님 딸이 6살인데, 지금도 배를 타러 가자고 하면 무섭다고 못 타요. 배왜 무섭냐고 물어보니까 가라앉을 것 같아서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딸이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딸도 안전하게 탈수 있게 오늘 백업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순서대로 할 텐데 일단은 배가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배가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배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 그리고 백업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구본을 보시면 대부분 이게 파래요. 이 파란 게다 뭐죠? 네, 바다입니다. 우리의 지구는 그 70%가 바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지는 사실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바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구의 3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이용하고, 근데 바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바로 배입니다. 배가 있어야 우리는 여러 가지 수산물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다를 이용해서 물건도 나릅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해상 운송 그래프인데 갈수록 지금 바다를 이용해서 옮기는 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줄어들까요? 네,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보여줄 사이트를 보면 얼마나 많은 배들이 바다에 있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해양 광물들도 저희가 캘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어느 순간 저희 동해 바다에서 석유가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광물들도 바다에서 찾을 수 있고 그걸 캘 때도 우리가 배를 사용을 합니다. 선생님이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언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왜 뱃셀파인더라는 그 사이트였는데 이 화살표가 뭘까요? 네, 배예요. 지금 현재 수많은 배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걸 확대하면 더 작은 배들이 여기 우리나라 근처에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현재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바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 세계는 현재 지금 이 배들이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입니다. 그리고 더 확대해 보면 우리나라 근처에서도 수많은 배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얘 클릭해 보면 얘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도 저희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배들이 몇 견인지 셀수 있겠어요? 이렇게 많은 배들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의 물건도 옮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가 좀 알아볼 텐데, 이 배들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먼저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있는 저거? 상선입니다. 저희가 원유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천연가스, 그 다음에 물건을 움직이는 컨테이너, 그리고 여객선 등과 같이 물건을 옮기는 걸 저희가 상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어선은 뭐 하는 걸까? 맞아요. 물고기를 잡는 배들입니다. 주로 우리 그
우리 근처 바다에서 잡는 어선도 있고 멀리 참치를 잡으러 가는 원양 어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사실 이걸 되게 좋아해요. 자, 이거 읽어줄까요? 군함.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을 되게 좋아해서 여러 가지 피규어도 만들어보고 그런 취미가 있어요. 자, 이 군함이 있고 하나만 더 읽어줄까요? 특수선은 바다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돌아다니는 배들입니다. 바다에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불을 끄는 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인터넷이 깔릴 수 있게 해저 케이블 같은 것들도 만드는 세계의 여러 가지 용도의 배들이 우리 바다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 맞아요. 바로 세계 1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상선을 만드는 순위를 제가 2021년을 기준으로 가지고 왔는데, 가스 운반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조선, 컨테이너선은 전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은 이제 그 물건을 옮기는 배인데, 석탄처럼 따로 그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요즘 LNG 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은 우리나라의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배를 잘 만드니 우리나라 사람인 여러분들도 배를 잘 만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배를 만들 때 기초적인 여러 가지 과학, 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물에 떠야죠. 네, 맞아요. 물에 떠야 할때 필요한 과학의 원리는 바로 부력입니다. 부력이란 단어 들어본 사람? 우와, 뭐몇 학년인데 벌써 이렇게 다 들어본 거죠? 부력은 물체를 위로 올리는 힘입니다. 그러면 부력이 있으면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겠죠. 바로 네,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자, 그래서 부력과 중력을 비교를 해서 부력이 중력보다 크다면 뜨고 만약에 중력이 더 크다면 어우, 아주 똑똑이들만 온것 같아요. 자, 중력이 더 크다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배가 뜨는 원리를 아주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부력이 중력보다 크다면 위로 뜬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자, 그래서 부력을 해보면, 자, 나무 1톤과 철 1톤을 물에다가 이렇게 띄우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실험을 해보니, 나무는 이렇게, 나무는 뜨고, 철은 가라앉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알수 있겠죠. 아, 철은 물에 가라앉는구나.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자,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 똑같은 철이더라도, 1톤이더라도, 이두 가지를 하나는 이렇게 뭉쳐놓고, 하나는 이렇게 폈을 때, 부력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 철을 그대로 놔둔다면, 뭉쳐놓는다면, 얘는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넓게 펼쳐놓는다면, 이 철은 똑같은 무게지만, 어떻게 돼요? 물에 뜹니다. 물에 뜹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력을 할 때는 어떻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넓게. 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바닥에 닿는 면적을 넓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똑같은 재료지만 더 많은 부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힘인 부력을 먼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자, 배라는 거는 튜브랑 달라요. 튜브랑 배는 뭐가 다를까? 선생님은 배와 튜브의 차이점을 이동성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노적기와 같은 방법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도치라는 걸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동성을 저희가 획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 원리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3법칙인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선생님이 이렇게 벽을 밀었을 때 반대로 누구도 벽도 선생님을 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용을 하면 뭐 하는 힘에 의해서 반작용의 힘에 의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프로펠러와 그다음에 그 바닷물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저희 그 배는 이동성을 획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들 백업배는 안타깝게도 이동성이 없어서 그거는 양해를 좀 해주세요. 세 번째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배의 모양입니다. 자, 배는 반드시 바다를 나가다 보면 파도를 만나게 돼요. 파도를 만나는데 여러분들 물고기의 모양은 항상 어때요? 맞아요. 동그랗고 지느러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모양을 뭐라고 이야기하지? 맞아요. 유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의 모양도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해요. 약간 비슷한 걸로 준비를 해봤어요. 비슷하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야 파도의 저항, 바닷물의 저항을 뚫고 배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바로 구상선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 부분이 저항을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 배가 커질수록 더 저항을 줄이면서 이동할 수 있게 여기에 숨어 있는 과학이 숨어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배를 만들 때 재료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물에 떠야 되죠. 또? 방수가 돼야 돼요. 맞아요. 젖지 않아야 되고. 또? 부력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부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고? 맞아요. 넓적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넓적하게 만들려면, 가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튼튼함과, 그 다음에 방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물에 뜨는 재료들. 근데 물에 뜨는 재료들이 가공이 쉬워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들로 대부분 요즘 쓰고 있는 거는 알루미늄이나 철과 같은 것들을 그리고 플라스틱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만들 백업배는 백업배는 아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배입니다. 예시는 요건데요. 요 배인데 여러분들 6살인 저희 딸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만드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백업이라는 거는 이 막대거든요. 스티로폼 막대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예, 자, 종류는 여러분들 그 빨대와 그 다음에 합박 막대, 이쑤시개, 그 다음에 백업이 있는데 꼭 주의해 주실 거는 이쑤시개가 좀 튀어나와가지고 찔리거든요. 그래서 옆에 부모님들이 좀 그 깊게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가위로 잘라주시면 다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다 하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백업배 만들 때는 이 플라스틱 케이스에다가 빨대를 넣을 거예요. 이 빨대의 역할은 사실 여기서는 이쁘라고 넣지만 원래 배에는 평형수라고 해서 배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대는 그 평형수의 역할을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빨대를 잘라서 여기에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홈을 맞춰가지고 꾹꾹꾹 누르면 얘가 꽉 닫힐 거예요. 걔는 잃어버리지 않게 다시 비닐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위에 백업배를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 통으로 된 백업 위에 이쑤시개 두 개를 이렇게 꽂을 거예요. 그리고 반절로 된 백업을 여기에다가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쑤시개 찔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통으로 된 백업 옆에 이쑤시개를 세 개씩 해서 여섯 개를 꽂아줄 겁니다.
6개를 꽂고 그 다음에 30파이짜리 백업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여기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면 테이프를 붙이셔가지고 6개를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그림은 나중에 집에 가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백업 30파일을 이 아까 꽂아놨던 이 수시계에 이쁘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50파일짜리 백업을 이제 깃발 우리가 배 위쪽을 꾸며줄 겁니다. 여기에 핫바 막대를 꽂아주시고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배 위에 이렇게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깃발은 나누어 드릴 종이의 위쪽에 있거든요. 이 깃발 출력물을 잘라서 핫바 막대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식은 여러분들 시간을 보고 저희가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집에 가서 장식하는 걸로 일단 만들어 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나눠주시고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업배 만들기의 김재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